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운해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삶이 항상 쉽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두 번째,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도 남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상사가 짜증나게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변화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변화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평하기보다는 변화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들은 그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네 번째, 자신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교통체증 등에 대한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태도뿐이다. 다섯 번째,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필요할 때 노라고 이야기하거나 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들은 친절하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들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예상된 문제점을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험과 이익을 재보는 데 시간을 쓴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잠재적 손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다. 일곱 번째,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면서 그때 일이 달랐으면 좋을 텐데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계획한다. 여덟 번째, 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리고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계속 움직이며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서 거둔 성공을 축하하고 인정할 줄 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들을 뛰어넘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질투나 배신감을 키우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을 하게 된 것이라 인정하고 자신들이 성공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10번째,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성장과 개선을 위한 기회로 실패를 이용한다.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해낼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11번째, 홀로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견뎌내며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체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으며 생산적으로 이용한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며 홀로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12번째,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거나 세상이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에 기반하여 기회를 찾는다. 13번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갖고 있는 기술과 시간을 이용하여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글은 미국 심리치료사 에이미 모린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13가지 멘탈 강해지는 법이었습니다.